부력은 대학교 때 치고, 대학원 때 치고. 태왕님 좀 보니까 어쨌든 초중급, 중급 조금 이하인 것 같아서. 한 6위? 6위 예상합니다. 와, 세마씨 나이스! 선생님, 슬라이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테니스를 사랑하는 태양TV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윤태성입니다. 처음으로 태왕이 아닌 제 본명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. 2019년부터 시작한 유튜브가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구독자 3만 명이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가족분들, 코치님, 출연자분들,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. 혹시 태양TV에서 2020년 유튜브 첫 수익금을 전액 기부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? 첫 수익금 약 한 달분 18만원을 한국소아암재단에 기부했었고 그 후 월 수익금의 10%를 기준으로 매달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해왔습니다. 이번 5월에 또 여러 감사한 마음을 담아 100만원을 추가 기부하였고 태양TV 누적 기부액은 약 200만원이 되었습니다. 3년 전 구독자님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금액이지만 제 마음에서 기부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도움 주신 많은 분들과 구독자님들의 도움이 다고 생각합니다. 기부는 태양TV에 함께해 주신 모두가 함께한 기부입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좋은 활동 해보겠습니다. 혹시 태양TV에 직접 참여해서 동행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저와 함께 테니스도 치고 기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테니스볼 러브라는 테니스 기부 챌린지를 기획했습니다. 태양TV 대결 신청자와 태양이 함께 모금하여 기부하는 형태인데요.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태양TV의 테니스볼 러브의 첫 번째 도전자이자 기부자들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45살이고요. 부력은 대학교 때 치고 대학원 때 치고 계속 치는데 또 올해 레슨도 시작해가지고 태왕TV 좀 보다가 공지 올라왔길래 아 부력 7년차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제가 도전해봤습니다. 영광입니다. 선생님 그 메일 주신 거 보니까 치과 의사 수상 이력도 적어주셨었는데 학교 다닐 때 거기서 이제 단식 한 3등. 최근에 이제 동네에서 동네 이제 클럽들 있잖아요. 네. 운 좋게 복식 우승하고 그 정도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대회를 안 나가니까 유튜브를 보면은 네. 그 보비르 보비르랑도 한번 쳐보고 조성우님 제이라고 뭐 또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아가지고 이렇게 태양처럼 좀 많이 쳐봤어요. 그런 걸 좋아하는데 조금 더 늘어야 되는데 어쨌든 혹시 예상 스코어 있으세요? 한 6위? 6위 예상합니다. 6대 6위. 아. 6위. 6위로 할게요. 그럼 저는 오늘 목표 3게임 딱 목표 한번 해볼게요. 전략 좀 짜오셨을 것 같은데 카메라보고 전략을 소개해주시고 저도 불러주세요. 일단 봐요. 제 전략은 저는 부력이 좀 그래도 오래됐기 때문에 잘은 못치지만 태왕님 좀 보니까 어쨌든 초중급, 중급 조금 이하인 것 같아서 랠리를 좀 오래 해서 에로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첫 게임 이기고 두 번째는 좀 세게 치고 그럴 생각입니다. 할 수 있어요. 일단 안정적으로 맞다. 얘기 못했다. 기부금 네네. 저랑 같이 공동모금 해가지고 이 경기 끝나고 제가 바로 플랫폼 통해서 기부할 거고 좋은 뜻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이 뭐 저도 영광입니다. 네. 그 1호십니다, 1호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, 파이팅. 네. 서브 먼저 하세요. 네. 괜찮으세요? 네.
와, 아이차야. 아, 왜 발리는 그쪽으로 가네. 아하, 아야. 와야야야야. 아, 뭐해, 아. 아우.
와, 나이스 샷.
와, 나이스. 와, 세바스 나이스! 좋습니다. 1승 1무1패. 고생하셨습니다. 제가 운이 좋았어요. 아니요, 너무 만만히 본 거예요. 저는 당연히 게임 보고 당연히 이길 줄 알고 네. 느끼셨겠지만 일부러 랠리를 오래 하려고 한 거거든요. 많이 뛰게 하자. 상대를 지치게. 근데 태양만큼 안 지쳤고 포인트를 따야 되는데 여기서 하여튼 뭐 미스가 좀 많아요. 코트 적응도 좀 안 되셨을 것 같고. 혹시 다른 분들 여기서 칠 거면 이게 슬라이드 이게 안 밀려요. 아니면 너무 미끄럽거나 저는 원래 클레이에서 쳤는데 그거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미끄러울 수 있다는 거 제가 공지는. 근데 선생님 슬라이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체력도 떨어지고 좀 너무 많이 뛰었어요. 솔직히 너무 많이 뛰었죠. 너무 많이 뛰니까 형님도 지치셨구나. 저는 네. 안 지친 줄 알았어요.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게 잘 쳤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승리를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무튼 오늘 그 기부하는 것도 경기 끝나고 제가 영상 업로드 할 때 기부한 것도 이제 공지하고 누적 기부에도 계속 쌓아보고 선생님 1호 기부자로 같이 또 태양TV에 공헌해 주셔서 네. 감사합니다. 잘 쳤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 네.
아, 완패다, 완패.